지금 방금 학습지, 라이프 스킬 학습지라는 거 말씀드렸는데, 자, 잠깐만 주목해 주세요. 이건 어마어마한 자료인데요. 제가 아이들과 35년을 살면서 애들이 이거는 꼭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학습지 형태로 만든 거예요. 저작권 프리로 드립니다. 여기 누르시면 147종이 있어요. 그 주소만 따로 또 복사해 드릴게요. 이거를 선생님들께서 얼마든지 쓰셔라. 송쌤의 라이프 스킬 활동지 목록 147종입니다. 여기 A4 용지 한 장씩. 여기 보시면 그 아이에게 필요한 거. 뭐 학교폭력으로 뒷담이 문제가 되었다 그럴 때 이런 거. 분노, 아이가 분노 조절이 안 된다고 할 때 분노 표현 학습지, 분노 테스트, 욱하는 거 마찬가지죠. 네. 그다음에 그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경우에 사과하는 기술이 필요하겠죠. 사과의 기술, 네. 또 남의 성격 이런 얘기들 여기 쭉 제가 이 35년 동안 만들어서 다 해놨습니다. 근데 제일 인기가 있었던 사회적 기술 학습지는 찌질이. 네, 선생님들 이 무기에 선생님들께서 상담 나가실 때 쓰실 수 있는 무기들입니다. 이게 찌질이 올림픽, 이게 이제 제가 만든 사회적 기술 학습지 중에 가장 인기가 있었던 건데요. 여기 요겁니다. 요게 한글 파일이 다 있어. 여기 첨부 파일도 다 되어 있거든요. 올림픽 사진 이렇게 되겠습니다. 그럼 여기서 지금 로그인 안 하셔도 다 내려받으실 수 있어요. 내려받으셔서 가가지고 애들하고 이런 거 한번 해보세요. 얘들아, 한 친구 B가 와서 A가 너보고 뭐뭐라고 했어? 그랬을 때 C가 막 펄쩍펄쩍 뛰어. 그러면 사실은 뒷담을 까나이나 뒷담을 전한 놈이나 뒷담 듣고 화낸 놈이나 다 찌질한 거 아니냐?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A, B, C 중에 누가 제일 찌질하다고 생각하니 한번 생각해볼까? 여기 지금 저작권도 해결이 됐어요. 어느 선생님께서 이렇게 사진을 제공해 주셨습니다. 그러니까 이거를 자유롭게 쓰시면, 자, 깐,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? 1번, 2번, 3번. 깐 놈, 전한 놈, 듣고 화낸 놈. 우리 자, 마을 선생님들도 한번 해보세요. 손가락 드시고, 준비하시고, 쏘세요! 이렇게 잘 보이, 화면, 카메라에 보이게, 카메라에 보이게. 1, 2, 3번. 3번이 답이 많이 나오는데 이 3번이 답이 나오는 거는 세신 분들이야. 애들도 그래요. 애들이 이렇게 센 애들 그 이런 그 자존감이 높은 애들이 많으면 아유 뭐 그거 듣고 화내 이래서 C를 고르는 애들이 있어요. 근데 여기 지금 3번을 고르시는 거로 봐서 선생님들은 자존감이 충분한 거야. 보통 학생들은 2번 고릅니다. 2번을 가장 많이 골라요. 그럼을 통해서 아 뒷담 전하면 찌질한 거구나 이렇게 애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학습지입니다. 이렇게 해서 제가 어마어마하게 스트레스 받고 있는 애 같으면 스트레스 다루는 기술 이런 거 제가 저작권 프리로 이렇게 해놨습니다. 보셔서 로그인 안 하셔도 파일 내려받으실 수 있으니까 다 내려받아 놓으셔. 그러면 제가 선생님들 참여도 봐서 겨울방학 때도 한꺼번에 파일 압축해서 보내드릴 수도 있고. 그러니까 그렇게 할까요? 저한테 여기 이 카톡 아이디 알려주시는 선생님들께는 제가 이 파일 압축한 거 제가 통째로 보내드릴게요. 단톡방으로 우리 모여서 활동하는 분께 다 드릴게요. 예, 저로서는 이 어마어마한 노력을 기울인 정말 35년의 그 소금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다음.